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대일용 서영호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님. 네. 그런데 전문가님, 옷 정리하시는 거 좋아하세요?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아, 정말요? 네. 저는 이번 주말에 옷을 좀 겨울로 좀 넣을까 생각을 하는데 미루다 보니까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봄이 찾아오니까 옷도 정리를 해야겠지만 우리가 또 주식방송답게 주식 종목들도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뭐 다양한 종목들 아파트 그냥 넣는 것 종목 백화점이죠. 엄청, 백화점 사람이 엄청 많으시는 분들 많은데 최대 몇 종목까지 보셨어요? 저 한 60개까지 들고 계신 분을 봤어요. 60종목이요? 아, 네. 정말 이러한 종목 백화점 아, 좀 나중에 정리해야지 하다 보면은 손댈 수가 없거든요. 네. 뭘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쉽지 않죠. 내 종목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궁금하시고 내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궁금하시다면 오늘도 서영은 전문가님께서 그러한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 문자상담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보내주시면 됩니다.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종목상담 119 전화상담은요 02-3772-0256번이고요. 문자상담은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활짝 열려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보내주시면요. 제가 이 돌림판을 돌려서 푸짐한 선물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1부 때 좀 예열을 해놨으니까 2부 때 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나는 그런데 고민도 고민이지만 앞으로 대응 전략을 내 스스로 잘 현명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동영상 강의를 추첨을 통해 드릴 예정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실전 매매를 하시다 보면 대응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책에도 안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뭐 매수 방법이라든가 분할 매도 방법, 또 포트폴리오 방법이라든가 뭐 시장 읽는 방법까지도 강의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핵심 내용만 쏙쏙 담은 에기스 네, 같은 강의일 것 같습니다. USB로 저희가 드리는데요. 샵 3772번으로 서용환 전문가님의 성함과 함께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담아서 보내주시면요. 잠시 후 방송 끝나기 직전에 5분 추첨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문자 체험도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3일 무료 문자 체험권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을 통해서 보내주시면요. 자동으로 접수가 되고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 그리고 선물, 뭐 USB, 그리고 문자까지 이 푸짐한 선물을 드리는 이 시간을 최대한 알차게 활용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본격적인 종목 고민들 해결하러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준비되셨을까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종목 상담 119 출발! 네, 오늘도 종목 상담 119 본격적으로 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도 참 힘들었는데 그래도 금요일 시장이 조금은 안정세를 좀 보이면서 마감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주말을 좀 편하게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종목 상담 119 여러분들 많은 문자 보내주시고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나 좀 당첨이 안 되셔가지고 오늘 종목 상담 못 받으시는 분들은 노란톡을 통해서 또 종목 상담과 시황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제공을 해드리고 제가 직접 피드백을 좀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요. 함께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밑에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로 스캔을 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그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서용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USB도 여러분 5번 추첨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죠. 최근 이제 받으셔가지고 강의를 들어가지고 너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후기를 올려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 받아가셨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전 매매 방법이 곳에 담아있기 때문에
때문에 여러분들께 함께 받으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샵 3772번으로 제 이름과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함께 보내주시면 다섯 분 추첨해서 제공해 드리니까요.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부분들 마감 시황 살펴보면서 이번 주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이번 주는 뭐 여러 가지 이슈, 사건, 사고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정해진 이슈는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우선 뭐 파월 의장과 옐런 장관의 발언들로 인해서 시장이 생각보다 좀 출렁거리는 모습들이 있었고 최근에 또 감사 보고서 시즌이 이제는 도달을 해가지고 여기서 의견 거절이나 그다음에 지연되는 흐름들이 나타나주면서 뭐 거래 정지라든가 좀 악재가 나타나주는 그런 현상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좀 매매하기가 쉽지 않았던 부분이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이 부분들을 우리 방송을 듣고 여러분들이 좀 감사 보고서 의견 거절이라든가 정지를 좀 피하셨다라면 참 다행이겠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참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이제는 감사 보고서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또 1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부분들을 또 준비를 해봐야겠죠.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실적 시즌이 또 본격적으로 이제 출발이 되고 4월 달 장세가 좀 준비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또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 최근에 좀 시장이 밀리면서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밀려내리는 종목들도 상당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어제 마감 시황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때 외국인 수급과 환율에 대한 흐름들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런 흐름들이 상당히 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오랜만에 좀 들어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환율도 안정세를 좀 보이면서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줬다라는 점이 오늘 시장의 좀 특징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뭐 종목 테마성이 강한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었습니다. 뭐 정치 테마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강했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업종별의 순환매들, 특히 조선업도 상당히 좋았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SOC 관련된 종목군들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주면서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한 상승과 코스피 시장의 좀 안정세가 이어졌다라는 점들을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을 한 가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SOC 관련된 종목에서 한샘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역시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였습니다. 인테리어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당히 좀 기대감이 높아지는 모습이고 최근 SOC 관련된 업종 순환매들이 좀 이어지고 있으면서 외국인과 기관 수급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여전히 좀 조정 국면에서는 좀 관심권으로 좀 잡아보시면서 진행을 해나가 볼 수 있는 종목이 된다라는 점들을 특징적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시황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우리 또 본격적으로 이제 종목 상담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 우리 또 은별 씨께서 참여 안내 방법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님과 진행하는 종목상담 119 2부 또 여러분들의 고민을 어디로 보내면 되는지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미루지 않고 빠르게 해결하는 것도 무엇보다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내 종목 너무 사소한 것 같아서 보내기가 조금 부끄럽다 하시는 분들도요. 정말 정말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리겠습니다. 이 한 시간 동안 또 알찬 상담 서용원 전문가님께서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전화상담 023772-0256번이고요. 문자 상담은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지금도 많은 분들께서 계속해서 접속하고 계신데요.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셔도 발빠르게 대응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종목 안 되는 거 아니야. 1부에도 당첨이 안 됐었는데 하고서 너무 의기소침해 계시지 마시고요. 지금 2부를 통해서 고민을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상담을 하고 나면요. 제가 돌림판 돌려서 푸짐한 선물 2부에도 연속으로 팡팡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기운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또 좋은 선물 많이 뽑아드리도록 할게요. 서용원 전문가님의 비법이 담긴 USB도 다섯 분을 추첨해서 드립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과 함께 간단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정말 정말 참여 방법이 간단하고요. 이 시간에만 받을 수 있는 어디에서 구할 수도 없는 소중한 기법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들 신청하시고 많이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3일 무료 문자 체험과
방법은 그게 뭔데 그걸 좀 체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샵 3772번 이 시간을 통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되고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시고 계신데 그냥 TV 시청만 하지 마시고요. 고민들 바로 보내셔서 속 시원한 해결책들 제시를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양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나가고 있죠. 꼭 참여 많이 부탁드릴게요.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종목상담 119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금요일 2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사용원 전문가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좀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많은 분들이 USB를 신청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여러분들 확실히 중요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혼자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공부하지 않고서는 될 수 없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내가 하나의 뭐 떡볶이집을 하나 차린다 하더라도 상권 분석도 하고 레시피도 만들고 다 할 텐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주식에 대해서는 그냥 종목만 매수하고 그냥 지켜보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돈이 벌린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주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도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 노력을 하신다라면 그거에 따른 결과가 나오는 것이 또 주식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샵 3772번으로 응원의 메시지와 제 이름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다섯 번 추첨해서 좀 드리니까요. 여러분 함께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우리 종목 상담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예, AP위성이고요. 네. 예. 매수가랑 비중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수가는 16,700원이고요. 네. 한 35% 정도, 30% 정도요. 30% 정도 갖고 계신가요? 예. 예. 이 종목을 오늘 사셨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요? 지금 2월 달 된 거. 2월 달에 사셨으면 수익권이셨겠네요, 그죠? 예, 예, 예. 근데 이제 수익을 못 내시고 지금 계속 지금 내리고 있죠. 그런 거예요. 사실 저점에서 잘 잡으셨던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이제 밀려내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생각하셨던 목표가가 있으셨던 거예요? 한 3만 원 정도는 봤었거든요. 3만 원이요? 예.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인공위성 관련된 흐름들하고 뭐 안테나 관련된 흐름들 요 부분들이 좀 엮이면서 같이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또 특히나 이제 스페이스X 관련된 흐름들이 나올 때도 함께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뭐 실적도 실적이지만 좀 테마성에 강한 흐름들을 보였던 부분들도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종목을 좀 본다라면 뭐 주가가 많이 비싼 부분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 좀 많이 올라갔죠. 왜냐하면은 현재 작년 12월 달에 8,000원대 종목이 23,000원, 24,000원 가까이까지 올라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뭐 좀 당분간의 흐름들에서는 뭐 전고점 자리를 향해 움직이기보다는 조금 이제 반락 자리, 반등 자리에 대한 부분들을 노려서 대응을 하시고 조금 시간이 흐른 다음에 좀 보셔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최근에 좀 뉴스들을 살펴보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하고 5G 플러스하고 6G까지 좀 개발 이슈가 좀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주가에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상당히 좀 답답하실 거예요. 그죠? 이렇게 좋은 뉴스도 나오는데 왜 안 가나라는 부분들이 좀 생각이 드실 수 있을 텐데 그 이유는 간단해요. 이미 주가가 상승을 했고 한번 이제 꺾이기 시작하면서 전형적인 헤드앤숄더 형태의 패턴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자리가 고점으로 일단 형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을 거쳐서 고점을 형성하고 한 번 더 하락 자리 나와서 반등 한 번 나오고 여기도 올라오면은 이 자리가 도달하면 또 팔고자 하는 수급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상단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낮춰가는 흐름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그게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냐면 저는 이번에 찍었던 저점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15,000원대까지 좀 무너지면 이거는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저는 그래도 다행인 것은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비중도 30%시니까 한 17,500원 정도 들어오면 물론 좀 2월 달부터 갖고 계신 게 조금 억울하실 수는 있겠지만 조금 저는 매도를 하고 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17,000원대에서요? 네, 17,000원에서 17,500원 정도 들어오면, 왜냐하면 여기서 네. 보시면 거래량이 터진 부분들은 아니지만 일단은 예. 이렇게 하락세가 나오면서 계단식으로 꺾어 떨어지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예. 이 자리 꺾이면은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이 매물대 하락이 나오면은 이제 14,000원, 3,000원대까지 구경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가 기다리기에 좋은 타이밍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래서 네. 조금 아쉽지만 한 17,000원부터 수익권이긴 하니까 그 자리에서부터 좀 매도를 하시고 조금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걸 혹시 3분기, 4분기까지 가져가도 그렇게 오르지는 않겠습니까? 혹시? 실적은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보더라도 지금은 일단 올라왔을 때 매도했다가 다시 좀 2분기 이상 흐름들이 지나갔을 때 좀 매수를 다시 하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지금 가격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실적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이슈로 올라간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이슈가 꺼지고 나면은 이제 좀 더 하락세가 더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닥을 다지는 흐름이 나와야 그때가 다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관심 종목에 지우지 마시고 일단은 좀 매도를 했다가 다시 저는 조금 바닥을 다지면서 이 이동평균선들이 좀 수렴되는 과정을 보이면 그때 좀 관심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렇게 한번 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은별 씨께서 예. 선물까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은별 씨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청사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2부의 예. 첫 번째 전화 주인공이 되셨네요. 예. 이번에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시원한 선물 또 드려야겠죠. 시청자님께서 예. 이거를 외쳐주실진 모르겠는데 선물 팡팡 외쳐주시면 제가 한번 힘차게 돌려보겠습니다. 예. 선물 팡팡. 팡팡. 우리 시청자님 아주 힘차게 유쾌하게 잘 말씀해 주셔서 좋은 선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선물 팡팡. 과연 어떤 선물이 팡팡 하고 나올까요? 치킨이 당첨되셨습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문자로 선물 발송되는데요. 한 달 정도 기다려주시고요. 항상 이렇게 유쾌하고 행복하게 주식하시길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시청자님과 함께 전화 상담 그리고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는 시간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 종목도 정말 고민스러운데 어떡하지? 반등은 올 건가라는 걱정이 드신다면요. 지금 바로 저희에게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상담은요. 023772-0256번 문자 상담은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나는 서용원 전문가님이 어떻게 저렇게 전략 잘 말해주는지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요. 서영원 전문가님 비법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USB 5분을 추첨해서 선물로 드리는데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 세 글자 서용원을 넣어서 보내주시면요. 당첨 확률이 쑥쑥 올라간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은요. 3일 무료 문자 체험권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무료 문자만 체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간단하게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접수가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도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고민들 빠르게 해결해 볼게요. 전문가님. 네, 또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 볼 텐데요. 방금 제가 문자 온 한 분을 봤는데 노란톡 참여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렇게 보내주시면 참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셔야 되는지 여기 하단에 다시 또 안내가 나가고 있는데요. 일단 스마트폰으로 스캔을 하셔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문자를 보내실 때는 샵 3772번으로 제 이름을 적어서 보내주셔야 그렇게 또 바로 안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름하고 응원의 메시지까지 함께 보내주시면 USB 당첨까지 여러분 노려보실 수 있으니까 다시 보내셔야 될 거예요. 노란톡 참여하면 그게 문자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 좀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 상담도 많이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또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니까요.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네, 빅히트요? 예, 네. 22만 6천 원에 50%예요. 비중 50% 갖고 계세요? 네. 수익권이시네요, 그죠? 예, 그게 네. 전 5만 9천 원 번개같이 찍고 빠지더라고요. 그때부터 갖고 있는데 네. 못 팔았어요. 그거 엄청 마이너스 됐다가 조금 더 보태가지고 50%까지 됐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래도 처음에 이제 사실 때 떨어지셔가지고 다시 저점에서 잡으셔가지고 평단가 맞추니까 수익권으로 돌아오신 거죠? 예. 아, 근데 이 빅히트를 관심 있게 보신 이유는 어떤 이유일까요? 아니, 그게 저 방송 보고 누가 추천하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네. 아니, 뭐 내부적으로는 잘 모르고 그냥. 아, 그래요? 저는 방탄소년단 팬이신 줄 아셔가지고. 아니세요? 그런 거. 나이가 많아요. 그래도 방탄소년단은 나이를 구분하고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간단하게 좀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네. 어,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알고 계시듯이 이제 BTS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엔터테인먼트 사죠. 네, 그렇죠. 뭐 3사를 다 합쳐도 그 규모가 더 크다 보니까 상당히 좀 기대감이 높은데, 한편으로는 또 연예인, 소속 연예인이 성공한 연예인 BTS밖에 없다라는 점이 또 리스크로 부각되는 부분들은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빅잇 엔터테인먼트사들이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이슈까지도 좀 움직이는 모습이죠. 왜냐면은 이 메타버스라는 게 가상세계에서 이제 내가 원하는 연예인을 만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예전에 유명했던 남진이라든가 뭐 이런 연예인을 내가 어떤 안경을 쓰면 바로 옆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런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최근에 좀 반영이 되면서 그래도 좀 돌리는 흐름이 나타나줬어요. 그래서 그런 점으로 볼 때는 이 엔터 산업과 이 컨텐츠 산업이 함께 융합되면서 메타버스까지 흘러간다라면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본의 아니게 이제 비중이 좀 늘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안정적으로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1차 목표가를 25만 원을 좀 잡아보시고요. 그래서 25만 원이 들어왔을 때는 일부는 절반 정도는 좀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한 27만 원을 목표로 한번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먼저도 27만 원 그 넘겨보면서 조금 27만 원 밑에 매도해야지 했는데 25만 원. 아, 지난번에요? 이거는 번개같이. 네,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현재 구간에서 이 차트를 본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종목이 처음 상장됐을 때 굉장히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이 공모가가 굉장히 높이 평가가 되면서 바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매도 물량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 끝에서 매도 물량이 화면에 좀 보이진 않는데 이 왼쪽 하단 상단에 있는데 처음 상장됐을 때 확 쏟아졌다라는 것은 누군가는 팔았고 누군 샀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에 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27만 원에 도달하려고 하면 바로 꼬꾸라지는 거예요. 근데 한번 차익 실현에 누가 본전에서 파는 물량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25만 원을 매도를 일단 일부를 하시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여기서 다시 꺾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밑에서 다시 잡다 하더라도 일부는 수익 실현을 해놓고 27만 원을 목표로 보시되 만약에 27만 원에 도달하지 않고 25만 원까지 다시 내려온다. 그래도 일단 절반은 수익 실현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서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손실 볼 확률이 굉장히 낮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셔가지고 가져가 보시면 이번에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대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이제 이 은별 씨께서 선물 안내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돌림판 돌려서 시청자님께 이번에는 선물을 드릴게요. 네. 제가 바로 한번 힘차게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종목으로 고민이 정말 많으셨을 것 같은데 50% 비중이잖아요. 네, 네. 선물을 받으셔서 좀 기분이 더 좋아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시청자님 햄버거 세트가 당첨이 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가 감사합니다. 문자로 선물이 발송이 되는데요. 한 달 정도 기다려주시면 되고요. 문자 확인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이렇게 주식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은 물론이고요. 이 시간 동안에는 푸짐한 선물까지 함께 받아가실 수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종목상담 119로 고민을 보내는 방법 제가 빠르게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전화상담 023772-0256번이고요. 문자상담은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적어서 올려주시면요. 서용훈 전문가님께서 해법을 제시해드리고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서용훈 전문가님의 비법이 가득 담긴 USB 오늘도 나갑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다섯 분을 추첨해서 드릴 예정이고요. 이제 방송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방송 끝나기 직전에 발표를 하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면서 종목 고민도 해결하시고 꿀팁들도 얻어가시고 서용원 전문가님의 USB까지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3일 무료 문자 체험권 아까 좀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참여 방법 조금 더 자세하게 궁금하다 하신 분들 샵 3772번으로 문자만 보내주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 단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신청이 되니까요. 간단한 방법이니 만큼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드리는 거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을 빠르게 해결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힘차게 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또 이어서 종목 상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유튜브에서도 우리 방금 시청자님께서 목소리에 힘이 없어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빅히트 생각보다 수익권이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져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도 함께 종목 상담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 고민과 전화도 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또 본격적으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제가 엔트캠 생명과학이고요. 10만 5천 원에 20% 있거든요. 10만 5천 원에 20%요? 네. 네. 지금 현재 수익권이시네요? 네. 어떤 게 또 궁금하신 걸까요? 아니, 제가 원래 그게 9만 9천 원에 10%였었는데 네. 사실은 전에 언제 그 상담 받을 때 한 11만 원에서 12만 원 사이에서 매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번 주에 매도할까 했는데 갑자기 롯데 뉴스가 나와가지고 네. 제가 사실은 조금 더 높은 가격에서 10% 더 매수한 거예요. 그래서 임상 승인 때문에 좀 올라가지 않을까 했는데 갑자기 롯데가 뉴스가 나와가지고 이게 제가 잘한 건지 아니면 임상 뉴스 때까지 좀 가져가 봐도 괜찮은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사실 롯데 뉴스 나오면서 주가가 상당히 좀 갭으로 떠서 거래가 터지면서 좀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뉴스로서 흐름들은 조금 더 나올 수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최근 임상 관련해서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고 이 종목은 사실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흐름들을 보시면은 어쨌든 얘네는 뭐 기술 특례 상장으로 이미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실적하고는 사실 무관하고 어쨌든 테마성과 뉴스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한 자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추가적으로도 움직임은 나올 수 있지만 일부는 좀 실현을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얼마에서 실현을 하면 좋을까요? 지금 13만 원짜리에서요. 아, 지금요? 다음 주에? 네, 왜냐하면은 제가 차트를 보면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왜 이번에 롯데 상장 뉴스가 나오면서 이게 주가가 꺾여 올라갔다가 그 자리에서 맞았나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이 네. 과거 파동에서 하락 파동 자리에서 고점 자리와 하단을 4등분으로 나눈 자리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자리 딱 중심 가격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 가격이 13만 2천 원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네. 결국엔 이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한번 꺾인 거죠. 이 네. 자리에 올라오니까 아, 난 이제 이 뉴스로 만족해. 그래서 팔아 라고 해가지고 판 물량들이 쭉쭉쭉 나왔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는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오늘 다시 시도를 했잖아요. 네. 근데도 결국에는 또 맞았죠. 그러니까 네. 여기가 이제 좀 저항대입니다. 이 자리를 넘어가려면 저는 이 이동 장기 이동 평균선을 끌어올리는 흐름들이 나타나줘서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일단은 일부를 좀 매도를 하시고 지켜보신 다음에 좀 등락 거듭을 좀 보이면서 여기서 눌림목이 나온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한 11만 원까지 나온다 하더라도 좀 홀딩을 해보셔도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나머지 물량을 홀딩을 하시다가 만약에 혹시나 다시 매수가 들어왔으면 그때 다시 매도된 물량을 재편입한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좀 등락 거듭 보이면서 시간을 좀 흐름들을 가져야만이 13만 원을 넘어가는 흐름들을 좀 보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왜냐하면 또 여기에 갭이 존재하잖아요. 네. 이 주가라고 하는 것은 갭을 또 메우고 가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여기서 바로 돌파 못 나오고 내려오면 이 자리까지는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 자리에서는 일부는 좀 수익 실현을 해놓고 나머지 물량을 지켜보시면 앞으로 네. 흐름들에서도 대응도 가능하고 임상에 대한 부분들도 좀 기다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게 좀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더 궁금한 거 없으시고요?
아, 그 임산이 나온다 나온다 하면서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네. 4월 초에 또 암학회 뭐 이런 것도 있어서 제가 사실은 4월 초까지는 좀 가져가 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 반은 다음 주에 매도하고 반만 가지고 조금 지켜보는 게 좋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물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우선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네. 수익 실현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정말 깊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전화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선 상담을 했으니까 고민은 끝! 이제 종료를 하시고요. 제가 선물을 네. 드릴 테니까 맛있게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선물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맛있는 네. 선물 나오길 바랄게요, 시청자님. 네. 시청자님께서 은별 씨 돌려주세요 한번 외쳐주시면 한번 힘차게 돌려보겠습니다. 귀여운 은별 씨 돌려주세요. 어머 감사합니다. 앞에 귀엽다고 해주신 거죠? 아닙니까? 네, 잘못 들었으니까.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맛있는 선물 꼭 나오길 바랍니다. 네. 어? 맛있는 선물을 바랬는데 맛있는 걸 많이 사 먹을 수 있을 법한 선물이 나왔습니다. 전문가의 감사합니다. 유료 상품 당첨되셨어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전화로 연락드리니까요. 전화 꼭 받아주시길 바랄게요. 네. 네, 이렇게 시청자님과 함께 발빠른 해결책 찾아드리고 선물까지 드리는 시간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고민 지금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서용원 전문가님께서 해결책들 제시해드릴게요. 전화 상담 번호 023772-0256번, 문자 상담 번호는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이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언제나 환영합니다. 이 시간 알차게 활용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용원 전문가님의 비법이 담긴 USB 정말 탐나시죠? 지금 정말 경쟁력이 치열한데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을 통해서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을 넣어서 보내주시면요. 당첨 확률이 쑥쑥 올라간다는 거 꿀팁으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료 문자 체험도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3일 동안 문자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런 거고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그냥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 세 글자만 딱 깔끔하게 보내주셔도 자동으로 접수가 되니까요. 많이들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목 쓴다면 열리고 2시간 연속 방송으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도 빠르게 해결을 해드릴게요. 전문가님 부탁드립니다. 네, 또 전문가 유료 상품이 당첨되셔가지고 제가 또 계속 실시간으로 좀 피드백을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놓고 또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른 분들도 전화 상담 많이 요청하셔가지고 꼭 전문가 유료 상품도 받으시고 치킨도 받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USB도 여러분들 좀 지금 많은 신청이 좀 들어오고 계시는데 정말 좀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보내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저도 다 드리고 싶은데 다 드리지 못한다라는 점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자세한 또 디테일한 부분들은 안 되겠지만 간단한 또 스킬이라든가 교육도 좀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고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받으시면서 USB 당첨까지 기회까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문자 상담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407님께서 모나미를 질문 주셨어요. 모나미는 정말 제가 여기서 한 벌써 세 번째인 것 같거든요. 모나미 5,430원 20%입니다. 진단 부탁드려요. 손절해야 하나요? 답답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 모나미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 이제 한일 감정이 좋지 않을 때 애국 테마주로서 움직였던 종목이죠. 사실 이 기업의 실적을 올해 보면은 영업이익이 제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적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업 자체는 그렇게 큰 메리트는 없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이 한일 감정이 격해졌을 때 과거에 상당히 많이 급등을 했다가 지금 이제 거의 다 제자리에 돌아왔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바닥은 다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종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이 하락 추세를 넘길 만한 부분들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똑같이 상단과 하단에 대한 부분들 이어서 보면은 저항을 맞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수렴 형태를 좀 갖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서 등락 거듭을 좀 보이는 흐름들을 보이면서 이동평균선들을 좀 수렴시키는 흐름도 나타나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는 좀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시청자님이 보내주신 매수가가 다행히 높지가 않아요. 5,430원이면 저는 지금 자리에서 5,700원에서 600원 자리까지는 한번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서 매도를 했다가 다시 보시더라도 일단은 좀 단기 실현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들을 넘어간다 하더라도 혹시나 이런 종목들은 갑자기 뉴스 나오면서 번쩍이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 주거든요. 그러면 윗꼬리가 좀 달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좀 파는 관점으로 보시고 그다음에 이 종목이 최근에 윤석열 테마주로 또 엮이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나오면 저는 뭐 추세를 타고 간다라는 목표로 갖지 마시고 그날 강한 시세가 나오면 그 자리에서는 어느 수익권이서든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저점에서 잡아가는 이런 전략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니까요. 우리 모나미를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그 점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좀 수익 실현 관점으로 진행을 해나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전저점이 이탈됐을 때는 손절가 꼭 잡고 대응을 해나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문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한번 좀 볼 텐데요. 우리 보라전설님이신가요? 보라전설님이 보내주셨는데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쇼박스 5,230원에 25%를 샀답니다.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쇼박스는 제가 지난번에 관심주로서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근데 이 종목이 손실권이시라고 하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네요. 그죠? 조금 매수가가 높으셔서 그러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는 5,200원대는 뭐 우선 홀딩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쿠팡 OTT 관련된 부분들이죠. 쿠팡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다가 최근에 이제 많이 떨어진 다음에 이제 기술적 반락자리, 반등자리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은 조금 별개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지금 쇼박스는 어쨌든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이 컨텐츠 만드는 회사는 앞으로 굉장히 좀 각광받을 수 있는 이슈가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번에 KT도 자체적인 OTT 사업에 진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KT가 엄청나게 급등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보셨을 테고 최근에 SK도 그렇죠. 서로 이제 서로 컨텐츠를 얼마나 확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OTT 업체들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내가 넷플릭스에서 보고 싶은 게 없어서 왓챠를 가입해야 되고 왓챠를 가입하면 또 넷플릭스가 없어서 넷플릭스도 가입해야 되고 이게 여러 개를 가입을 한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컨텐츠가 많아야만이 가입자 수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컨텐츠를 제작하는 영화 제작, 뭐 드라마 제작 이런 업체들은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홀딩하셔가지고 좀 가져가 보신다라면 괜찮을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한 5,450원 자리 잡아드리고 일부 수익 실현 해보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더 대응을 해나가 보신다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니까요. 그 점 참고하셔서 좀 봐주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또 두 분도 선물 또 받아가 보셔야 되니까 우리 은별 씨께서 안내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네, 문자 한 분, 유튜브 한 분 지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제가 돌림판 지금 바로 뽑아서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상담을 받으신 모나미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문자를 통해서 9407님께서 상담 받으셨는데 애국 테마주를 보유하고 계시네요. 가격 전략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애국 테마주 뜨겁게 다시 타오르기 바라면서 대한민국 외치면서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대한민국! 우리 상자님의 모나미도 슝슝 올라가기 바라면서 하락 추세가 빨리 전환되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렇죠? 선물은 과연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전문가의 유료 상품이 또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시청자님, 저희 샵 3772번으로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전화로 연락드리도록 할게요. 앞으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요, 유튜브를 통해 당첨이 되셨습니다. 보라전설님이시고요. 쇼박스를 상담을 받으셨는데 한번 힘차게 돌려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쇼박스의 주가 상승을 위해서 시청자님께서 주말에 영화를 좀 많이 보시길 바랄게요.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꿀잠 보내시고요. 주말도 잘 보내시고요. 쇼박스 관련된 영화들 많이 보시길 바랄게요. 과연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저도 주말에 영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의
유료 상품 투 전문가가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샵 3772번으로 유튜브 닉네임, 오늘 날짜 그리고 당첨되신 선물명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닉네임처럼 전설적인 주식 수익 꼭 나시기를 바랄게요. 오늘 저희 이렇게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고 서용원 전문가님의 비법까지 챙겨가실 수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과 함께 여러분들의 이야기,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면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당첨자분 5분을 선정해서 서용원 전문가님의 비법이 담긴 USB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3일 문자 체험권도 계속해서 접수받고 있으니까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간단하게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이데일리 TV 전문가를 사칭해서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리는 참여 방법대로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장 전략도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볼게요. 네, 오늘도 종목 상담 진행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그렇게 시간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하지 못해드린 점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단 여러분 노란톡 참여를 좀 진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종목 상담 못 받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좀 진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TV 앞에 여기 나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여기죠. 여기에 여러분들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URL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스캔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샵 3772번으로 제 이름을 보내주셔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USB까지 당첨 기회까지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여러분들 리뷰와 다음 주 전략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 관심주 리뷰를 두 가지 종목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지난주에 관심주로서 드렸던 알체라랑 쇼박스가 좀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면 이번에는 또 건설주들랑 어제 제가 드렸던 두산바켓이 또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요. 일단 DLENC도 지금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죠. 3월 11일 날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권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은 대림산업 관련된 종목이죠. 대림산업이 이제 분사를 해서 건설과 화학을 이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DLENC는 건설 쪽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편한 세상 이슈가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현재 최고가 기준에서 12.9%의 상승 흐름들이 좀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수익 축하드리고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도 목표가를 좀 가져가 보시면서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충분할 것으로 좀 판단이 좀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제가 어제 알려드린 종목이죠. 미국의 SOC 관련된 이슈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은 미국과 유럽의 매출량이 90%나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면 이 종목은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했는데 우선 제가 1차 목표가를 짧게 잡았거든요. 4만 원을 잡아드렸는데 오늘 4만 원을 고점을 찍고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빨리 파신 것 같아요. 그렇죠? 다 더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마 이 TV를 보시고 사신 분들이 4만 원의 목표가를 걸어놓는 바람에 8% 올라와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저는 조정권 자리에서 이 종목 역시 중장기적으로 여러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계속 관심을 좀 가지실 수 있는 종목이 된다라고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테니까 그 점을 좀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다음 종목이 또 기대가 되실 거예요. 이제 다음 종목은 과연 어떤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선인 시스템이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 종목은 통신 장비랑 기계를 생산하는 업체고요. 이 자동차 부품도 생산을 합니다. 참 특이하죠. 근데 이 통신 장비 쪽으로 5G 관련된 종목에서 좀 이슈가 되면서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출량은 대부분 삼성전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일본에서도 5G 장비 수주를 했죠. 최근에 화웨이가 이제 미국과의 제재가 상당히 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중 갈등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면 나이키 조던 신발을 막 불러 태우고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이슈가 이어지게 된다라면 우리나라 통신 장비 업체들의 기대감들은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 서진 시스템이 상당히 좀 기대감이 높다라는 점들을 좀 보실 수 있겠고요. 기관들이 상당히 좀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 특히나 기관들이 한쪽에서 들어오기보다도 연기금, 금융투자 쪽에서도 상당히 좀 투신까지도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인데 주가는 아직까지 바닥을 다지고 이평 수렴자리를 정확하게 만들어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지금 현재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현재 구간대에서 흐름들을 보시면 쌍바닥을 다지고 대량 거래가 동반된 모습들을 보실 수 있죠. 제가 이 캔들을 양봉 캔들에는 빨간색, 음봉 캔들은 파란색으로 보이게끔 거래량 차트를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양봉이 나올 때마다 대량 거래가 좀 들어온 모습들을 보이면서 저점을 높여나가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상단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돌파가 나왔죠. 이 흐름들을 넘어가는 모습들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지받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47,000원 자리서부터 44,500원 자리 사이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매수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되겠고요. 1차 목표가는 좀 짧게 잡아드니 51,000원 자리입니다. 하지만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일부는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좀 지켜보시는 전략 가능할 것 같고 42,000원 손절가를 좀 잡아보시면서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렇게 종목에 대한 부분들까지 좀 살펴드렸고요. 이제 다음 주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지금 시장이 여러분들 조금 어렵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조금 변두리 종목들이 많이 움직여요. 뭐 정치 테마주로 그렇다 쫓아가자니 용기 있는 자만이 쫓아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고 그리고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주가는 안 가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근데 좀 이번 주의 흐름들을 제가 보니까요.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를 이탈을 하면 그래도 저점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950선이 깨지면 저점 매수가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코스피가 3,000포인트, 코스닥이 950선을 좀 지지를 해주면 종목 순환매가 좀 더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가 살짝 또 이탈이 된다. 이번 주도 좀 지지부진할 수는 있어요. 지금 이슈 자체는 이제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채권 금리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전략입니다. 아예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던가 아니면은 내가 지금 남이 가는 거 신경 안 쓰겠다. 나는 내가 좋은 종목을 계속 모아가겠다 하시는 전략으로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두산바켓을 비롯한 뭐 한샘 이런 종목도 말씀드렸던 SOC와 건설주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 메타버스와 엮여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도 여전히 관심권에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추격 매수는 꼭 조심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번 주 또 한 주도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우실 거예요. 특히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도 여러분들 USB를 통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분할 매수 방법, 분할 매도 방법, 포트폴리오 짜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다 여러분들 영상으로 담아냈으니까요. 여러분 많은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샵 3772번으로 응원의 문자와 제 이름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당첨 기회를 노리실 수 있을 테니까요. 함께 좀 진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주말에 비가 온다는데요.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은별 씨께서 또 마무리 인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네, 한 주의 마무리 종목상담 119 함께한 이 시간 여러분들 좀 유익하셨나요?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서용원 전문가님의 비법이 담긴 USB 다섯 분을 선정해서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과연 어떤 분께서 당첨이 되셨을까요? 네, 지금 제 아래 번호 뒷자리 네 자리가 나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샵 3772번으로 유료 문자 100원입니다. 확인 문자 지금 보내주시면 되는데 성함, 주소 두 개를 적으셔서 보내주셔야지 저희가 원활하게 USB를 발송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성함, 주소 꼭 기억하셔서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한 주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말에는요 종목 고민 싹 다 잊으시고요. 지금부터 불금, 불톡, 불일까지 보내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다음 주에는 오후 7시에 생방송으로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오후 7시에 뵙고요.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여러분들 안녕!